XSFM입니다. PODERA.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새싹당 공차는 포기하지 않는 바른 선택을 응원합니다. 새싹당 공차. 오늘의 마지막 사연. 안승준 군이 읽어주실 짧은 사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남관우 씨가 실명을 밝혀주시고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남관우입니다. 얼마 전 석사학위를 취득한 요파시 이종보통, 이종보통 자격증 보유자입니다. 아, 이종보통의 특징이 있죠. 네. 네. 밟으면 가고 밟으면 서요. 간단,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네. 네. 요즘은 책도 보고 이력서도 쓰고 있는 흔한 취준생입니다. 네. 구입하고 싶은 책이 있어서 교땡문고에 바로드림을 신청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물론 택배로 주문할 수도 있었지만 흔치 않은 외출 기회를 날리고 싶지 않았어요. 아, 네, 네. 보통은 그래도 석사학위. 그러니까 석사 딸 때는 모든 석사생들이 다 교수님들이 이거야 저거야 시켜가지고 막 공부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박사 들어가야 이제 슬슬 교수로서의 괴로움을. 그러니까 석사생들은 집에 가만히 있는 양반들이 지금 꽤 있죠. 네. 집을 나와 버스를 타고 부평구청역으로 갔어요. 기다리던 인천 지하철을 타고 부평을 지날 때쯤 옆자리에 앉은 아주머니께서 본인의 가방을 뒤적거리시더라고요. 그분의 오른팔이 제 왼팔을 툭툭 건드렸지만 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어요. 아, 예. 그러던 중 갑자기 그분의 팔꿈치는 정확히 제 왼쪽 갈비뼈 두어 대를 문지르셨고 저는 처음에 이거 갈비뼈 두어 대를까지만 듣고 쳤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문지르셨다는 거예요? 네. 간지럼에 약한 저는 같은 소리로 웃었어요. 네. 부이부하이. 네. 부이부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소리는 이어폰을 끼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기에 충분했어요.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왜 그런 눈빛 있잖아요. 고개는 스마트폰 보느라 아래로 떨군 채 눈알만 들어 사람을 보는 그 눈이요. 아, 그렇죠. 원래 지하철에서 남을 보는 눈은 그런 눈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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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옆 사람이 누가 긁었다고 웃는 거 보는 일은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전 이거 너무 저기 공감해요. 저도 이렇게 누가 이렇게 뒤에서 찌르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네. 그 싫어하는 이유가 웃겨서 너무 제가 살면서 이 정도로 제가 컨트롤 안 되는 순간 거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게요? 그러니까 이런 누르면 갑자기 뭐 이렇게 돼요. 되게 보잘것 없어지죠. 제 존재가 되게 보잘것 없어지거든요. 그게 가만히 가만히 이렇게 되잖아. 뭔가 격렬하게 계속 움직이던 사람은 어떻게 움직여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가만히 있다가 이러면은 뭐 이렇게 되고 몸도 막 활처럼 휘게 되고 하니까 그런 거를 장난으로 하는 친구를 되게 싫어했어요. 아, 뒤에서 예, 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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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뒷자리에 앉았는데 승준하면서 막 옆구리 팍 찌르고 똥침하고 막 이러면은 아, 그럼 반응 격렬하게 하는 편. 그런 사람들이 있죠. 반응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예, 간지러움 예, 예. 잘 타거든요. 그리고 소리가 막 여기서 써주신 정확하게 이 소리가 나요, 저도. 푸시푸하이. 아, 네. 네. 그게 순간적으로 모멸감이 드는 거야. 아, 그렇죠. 장난을 못 그렇죠. 넘어가겠고. 예, 예, 예. 그래서 어렸을 땐 화를 많이 냈는데. 남관우 씨도. 네. 모든 것의 원인이신 아주머니께서는 찾으시던 USB 선풍기를 찾으셨고 폰에 꽂으신 채 바람을 쐬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많은 눈빛에 당황하였고 가능한 자연스럽게 다음 정거장에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지하철을 타서 원래 내려야 하는 역에 다와갑니다. 지금 쓰시는 네네, 거군요. 곧바로. 요파 씨가 뭐라고 참 웃음이 터지고 많은 눈길을 받는 그 와중에 머릿속엔 어떡하지와 사연이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이 사연은 굳이 이렇게 생각나셔서 보내주셨지만, 121회 사연, 제가 이제 공익성을 자꾸 따지는 것이 참 못마땅합니다만, 스스로. 네. 예, 공익적이진 않다. 네. 우리 모두는 당하면, 이러고, 쪽팔려하게 그렇죠. 돼 있으니까요. 네. 유형, 저도 지독한 비염 환자예요. 네. 하루 종일 코를 폴다 보면, 코를 탈부착식으로 만들어, 잠시 떼놓은 채 살고 싶은 요즘입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그렇죠.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죠. 맞습니다. 그 안경에 붙어 있는 그 변장용 그것처럼. 아, 그런 네. 코 하나 네. 갖다 쓸 수 없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코를 아니 내 코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딱 떨어질 거. 아, 탈부착식 코. 맞아요. 예. 네. 남관우 씨, 예. 그런 일이 생기자마자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예.
이인하고 예. 간지럼을 안 타라는 사람들도 갈비뼈를 이렇게 툭 찌르면은 아니 그건 네가 하는 거잖아요. 네. 아 그런 의미가 없나? 제가 흉내를 내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이제 생면부지에 아, 예, 사람이 할머님이... 갑자기 누르면은 예. 갈비뼈를... 소리가 나지 않을까요? 뭔지. 아니 왜 간지럼 안 탄다고 해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뭐 하잖아요. 노홍철 씨 같은 경우만 하고 그런데 그거는 자 해본다 이런 거니까 그건 또 별개란 말이야. 이게 너무 짧은데 상황을 생각해보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네. 한참 웃었어요. 누가 콕 옆구리 갈비뼈를 찔러도 소리가 안 날 수 있다라고 자부하시는 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출퇴근을 차로만 하니까 술을 뭐 진탕 먹을 일이 없으면은 지하철을 안 탄단 말입니다. 네. 아니면은 뭐 대리운전을 부르든지. 그래서 지하철을 안 쓰기 시작한 지 꽤 됐어요. 꽤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지하철에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제 껴앉아본 기억이 좀 된 거죠. 뭐 KTX 탈 때, 뭐 그런 때를 제외하고는, 네, 비행기 탈 때를 제외하고는. 근데 옆 사람하고 이런 트러블은 전 살다가 겪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예. 옆 사람이 갑자기 간지럼 펴서 웃은. 가만 있다가. 그리고 아줌마께서 이제 USB 선풍기 잘 찾으셔. 아마, 꺼낸 게 USB 선풍기인 것도 너무 웃겨요. 예, 예, 예. 오묘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네. 네. 남가루 씨 매우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사연이었고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